벨기에는 좁은 국토에 비해 유명한 명물이 많다. 중세 시대 기술과 상품으로 뭉쳐졌던 길드 하우스의 전통 때문일까? 그중 브리회 레이스가 있다. 15세기 무렵부터 시작됐다는 레이스의 역사. 가문마다 내려오는 문의를 지키기 위해 도안도 그리지 않고 딸에서 딸로 전해졌다는 레이스는 경우에 따라 보석보다 비싸게 팔리기도 한다. 지금은 도안도 만들어지고 대중화되어 벨기에 또 다른 대표 상품이 된 레이스. 옛날 여성들은 이 레이스 위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화폭을 대신해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닐까. 섬세하고 다채로운 무늬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